뭘로 가볼 거예요? 그래서 이렇게 이 구간 쪽으로 가보라고 하네요. 해가지고 이렇게 버스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하니까 이렇게 영어는 잘 모르는데 여기인 것 같네요. 잠깐 이거 지나고 가자. 예전에 만들어진 다양한 세계 도지도를 통해서 이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그리고 도해가 우리의 영향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. 시험 공부할 때 떠올리면 더더욱 좋겠죠.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갑니다. 다시 갈게요.